인간관계가 실패하는 세 가지 심리가 있습니다. 왜 인간관계가 실패하는지 오늘은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리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애 혹은 관계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실패하는 세 가지 신드롬, 증후군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다양한 이유에서 상대가 싫어 보이기도 하고 내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관계를 어떻게 보면 망가뜨리는 다양한 심리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세 가지를 좀 꼽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상대의 단점이 커 보이게 만드는 심리 효과입니다. 뭔가 이 사람이 굉장히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 사람이 단점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겪는 일이고 집안에서도 많이 겪는 일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뭐 필패 신드롬, 패할 수밖에 없는 신드롬, 셋업 투 페일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직원이 뽑혔어요. 면접을 봤는데 아, 이 사람이 너무 말도 잘하고 밝은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아, 저 사람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고서에 오타가 많네. 굉장히 밝은 에너지고 직원들도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타가 많아. 그러면서 저 사람이 오타를 한번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음 보고서에 또 오타가 있네. 그러면서 아, 이 사람은 내 말을 무시하고 그리고 일의 마무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왜 이렇게 일의 마무리가 안 좋나, 일의 마무리 좀 신경 쓸게라고 지적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은 점점 더 그런 쪽 방향으로 가게 돼요. 아이를 혼내기는 순간 그 아이가 점점 더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이거는 옛날에 그런 것도 있어요. 집안에 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반지가 없어졌는데 그날 마침 그 집에 숙박한 노숙인 혹은 여행자, 여행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훔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이 나를 보는 눈빛이 아우 도둑질 한 것 같아. 나를 보면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그 집에 있던 뭐 거위나 개가 먹어버린 거지, 반지를.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계속해서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심리와도 일치를 해요. 우리가 뭐 의처증이든 의구증이든 한번 그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의심에 다른 여러 가지 증거를 끼워 맞추는 거죠. 저 사람은 일의 마무리가 안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중간에 자꾸 보고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청이 중간에 보고를 하니까 일의 마무리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이겠죠, 점점 더. 그러면서 점점 더 그 의심은 확신을 얻어가요. 왜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대의 단점을 보고 의심을 했을 때 그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모으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조직 혹은 연인 사이에 아니면 가족 안에서 한번 이런 씨앗이 퍼지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무기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저 연인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처음에는 아,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네? 그러면서 이런 면이 있는 사람은 바람둥이야. 혹은 이런 면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뭐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뭔가 이렇게 한번 저 사람에 대해서 규정을 짓게 되면 내가 이미 지은 규정에 다른 요소들을 계속해서 끼워 맞추고 그 요소들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존 욕구와도 연관이 있어요. 조금 얘기를 멀리서 오면 우리가 긍정적인 거랑 부정적인 것 중에 뭐가 먼저 보일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것부터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의 긍정적인 건 나한테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가 있지만 저 사람의 부정적인 요인은 내 삶을 끝내버릴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더더욱 그랬겠죠. 내가 뭔가 부정적인 요소를 피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바로 생존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것과 더 연관이 더
잘 보여요. 감정도 부정적인 걸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고 그게 더 당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죠. 무서운 것에 대한 공포, 그 자리를 피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 내가 즐거운 것을 쫓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게 삶의 원동력이 된다면 참 좋겠지만 지금 당장 나의 생존과 직결된 건 공포,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슬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부정적인 것을 의심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끼워 맞추고 그 상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의심이 시작되는 순간 그 관계는 실패로 세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관계는 실패할 것이다 로 규정돼버리는 거죠. 그것을 깨기가 참 어려워요. 특히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유리해요.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애를 쓴다면 조금 유리한데 아 내가 겪어봤어. 내가 잘 아니까 저런 스타일은 잘 알아. 라는 사고방식이 있으면 그거 참 깨기가 힘들죠. 우리는 이거를 남이 이런 짓을 하면 우리는 꼰대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하면 통찰력이라고 부르죠. 스스로는 자기가 꼰대라는 걸 잘 몰라요. 내가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저 사람의 단점을 꿰뚫어봤고 역시나 저거 봐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역시나 이 남자도 이럴 줄 알았어. 역시나 저 여자도 저럴 줄 알았어. 내가 마치 통찰력 있게 저 사람을 꿰뚫어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를 정리하죠. 뭐 회사라면 그 회사를 정리하거나 그 직원을 정리하거나 집안에서는 계속해서 그 가족관에 대해서 너 내가 봐라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그 가족을 비난하게 되죠. 실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상황을 만든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더더욱 그렇게 만든 걸 수도 있어요. 관계를 해치는 거죠. 자기가 실패에 대해서 셋업을 해놓은 거야. 그래놓고 상대를 거기로 몰아붙여놓고 상대를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비난하는 거죠. 그럴 줄 알았으면 그러지 않도록 애를 쓰고 그렇게 발전을 시켰어야지. 근데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변명할 거예요. 아니 내가 애를 썼는데 이렇게 된 거라니까?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실은 그 애를 쓴 건 상대를 비난하고 그쪽 방향으로 몰아붙이는 데 애를 쓴 거죠. 우리가 이런 거랑 좀 반대되는 걸로 뭐 피그말리온 효과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은 긍정적인 말이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언가 상대에게 의심이 생긴 순간 그것이 근거가 없는 혹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다른 단서, 근거들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대한 잘못된 신드롬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기도 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우리 마음 중에 한 가지 요소예요. 한 가지 뭐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말로 쉽게 설명하면 도끼병. 야, 도끼병 뭐 그거 다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도끼병을 잘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은 왜 생겼을까요? 내가 진짜로 너무 잘나고 뛰어나서? 이건 약간 나르시시즘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거다라는 건. 그 마음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거다.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가 돼요. 그것은 저 사람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보이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좋아했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일은 왜 벌어질까요? 보통 나를 사랑하지 않는 혹은 내가 사랑하기 힘든 대상을 내가 사랑하기 시작한 순간 그 마음이 상처받기 싫어서 이런 심리를 만들어냅니다. 자, 어떤 말이냐면 제가 설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설현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감히 설현과 함께 하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통이 생깁니다. 마음에 이상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의 고통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고통을 이기고자 제 뇌는 저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설현이 TV에서 뭐 노래를 하다가 뭐 윙크를 하거나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그게 나를 향한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아, 역시 저럴 줄 알았어. 나한테만 특별한 신호를 보내는구나
이런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착각은 실제로 저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스스로가 상처에 취약해지는 순간 스스로 그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서 상처 혹은 상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착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뭐 여기까지는 그래요. 뭐 그럴 수 있겠지 수준인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같은 과에 혹은 같은 회사에 어떤 직원이 나의 동기가 나를 별로 마음에 넣고 혹은 뭐 더 나아가서는 약간 싫어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감정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그 사람 집 앞에 찾아가서 그래 네 마음을 받아줄게 라고 하면서 갑자기 벨을 누르면서 그 사람 집 앞에 쳐들어갔어. 여기서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죠. 여기서 이렇게 가면 진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런 심리가 곧 범죄자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관계에 있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상대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단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심리로만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다 보면 내 기대만큼 안 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을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내가 아 저 제가 나 좋아해 이렇게 그냥 스스로를 위안하고 마는 거죠. 스스로를 그렇게 치유하고 마는 거죠. 근데 그건 실제로 치료가 아니죠. 점점 더 스스로 고립시키는 거거든요.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상대를 볼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단지 내가 상처받지 않는 방향으로 상대를 만드는 거니까 이게 관계를 해치는 두 번째 큰 요인입니다. 세 번째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세 번째 요인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게 생명주기를 가집니다. 성공하던 기업도 어느 순간 몰락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스마트폰 하면 애플의 아이폰을 맨 처음 떠올립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맨 처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아이폰보다 먼저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었어요. 당시에 삼성에서 만든 스마트폰이 옴니아였나? 햅틱이었나? 막 그런 이름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뭐 카메라 기능도 있었고요. MP3 기능도 있었고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게 시장에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두 번째 모델도 아마 성공적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 내부에서는 그런 결론을 내리죠. 아, 사람들은 각각의 디지털 기기를 굳이 스마트폰에 넣고 다니고 싶어 하지 않아 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그 원인은 물론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은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카메라보다 기능이 떨어졌고 MP3도 그냥 MP3가 더 편했던 거죠. 그런데 아이폰이 나오니까 상황이 달라졌죠. 그러면서 삼성도 다시 스마트폰을 뛰어들었죠. 그런데 삼성도 그 이전일 뿐이지 그 더 훨씬 전에 더 먼저 만든 스마트폰을 만든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노키아도 있었고요. 그 전에 정말 독특한 걸로 MS도 아마 하나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거의 이제 최초로 스마트폰과 가까운 모델은 노키아에서 만든 모델이었는데 지금 노키아라는 회사 모르는 사람도 많을걸요? 노키아라는 핸드폰 회사가 있어? 근데 과거에는 세계 시장을 지배했던 핸드폰 회사예요. 근데 지금 망해버렸죠. 스마트폰을 그때 출시를 하고 야 이건 시장에서 안 먹혀 그냥 과거 방식대로 하자. 지금 이 예시는 뭐 경영이든 뭐 지금 그런 회사에서 기업 강의를 하다 보면 이 예시를 들면 사람들이 욕해요. 야 그거 다 아는 얘기 진부하게 그렇게 또 하고 앉았냐?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이나 이런 데 강의를 나와서는 거의 대부분 쓰지 않는 예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상을 보면서 어 그랬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시를 드는 이유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상대할 때 지금까지 대해온 방식으로 하면 그게 꼭 지금까지만큼 성공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실패를 많이 겪는 사람들이 실은 미남과 미녀들입니다. 제가 꼭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미남들의 경우에는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남자에 비해서 유머 감각이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물론 외모도 훌륭하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그러신 분들도 많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근데 그 이유는 내가 유머를 날리지 않아도 이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머 감각을 훈련할 기회를 남들보다 적게 얻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회를 조금 더 적게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런 식의 수준이 처음부터 막 높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남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유머 감각을 막 키웠을 동안 나는 미소 한 방이면 됐던 거죠. 아마 굉장히 유머 감각에 뛰어나신 미남 분들이 지금 저에게 비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라면 스스로 굉장히 노력을 한 거고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녀분들도 마찬가지죠. 미녀분들도. 미녀분들이 저한테 이제 개인 상담을 오시는, 내가 이제 과거의 미녀로서 살았고 지금이 시간이 지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 중에 하나가, 부분들 중에 하나가, 예전만큼 남자들이 적성이 없다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런 얘기로 저한테 많이 상담을 하세요. 근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남자가 이 남자입니다. 인 거예요. 과거에는 적적이었던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적성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있던 시장의 논리는 그때 이성들은 이성을 경험하지 못했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던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고객은, 뭐 고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은 시장이 변한 거죠. 그 당시에 고객들과 지금의 고객들은 같은 고객인데 경험이 많아진 거예요. 시장에서 이성과의 만남을 최고 가치로 두지 않는 거죠. 이 고객들은 자신의 스스로의 경험을 최고 가치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시장 입지가 달라진 거죠. 그러면 과거에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대시가 막 들어옵니다. 지금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시가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서 대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미남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상대가 바라는 가치, 시장에서 바라는 가치가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졌던 가치는 점점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멋있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점점 그 가치는 약간씩 아무래도 어느 순간에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더더욱 발해가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좀 차가운 얘기지만 돈도 그럴 수 있어요. 돈도 내가 그 돈을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물론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돈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자를 받고 내가 계속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가치일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돈을 벌면 되니까 내가 돈을 버는 능력이라고 치면. 그리고 그 상대를 즐겁게 해주는 능력, 뭐 그런 것들. 그런데 나의 근력이다. 근력은 감가상각이 되는 가치가 되겠죠. 어느 순간 정점을 찍고 점점 힘은 약해질 테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과거에 성공했던 그대로 상대를 대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가만히 상대가 다가오기를 바라고 있다? 절대 그것이 미래에도 성공 공식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대해도 돼. 내가 중고등학교에서 잘 나가가지고 내가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 했는데 뭐 지금 그래도 돼. 절대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의 성공 논리가 적용될 겁니다. 근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관계를 망치는 혹은 관계를 잘못 정립하게 만드는 세 번째 심리 요인이에요.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심리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처음은 뭐였나요? 필패 신드롬이라고 해서 내가 상대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순간 그 상대와 나의 관계가 망가질 것을 세팅해버리는 거예요. 의심하는 순간 계속해서 나는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의 단점이 보이고 의심이 되는 순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상대를 열어놓고 상대의 장점을 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필요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죠?
도끼병이었어요. 이 부분은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보고 상대를 객관적으로 보고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깨달아야 돼요. 이 부분은 내가 너무 그쪽으로 머리가 간다. 계속해서 그쪽으로 생각이 쏠린다. 그거는 내가 저 사람이 진짜 좋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이랑 닿을 수 없어. 그러면 내 스스로가 한 단계라도 노력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죠. 아까 제가 연예인을 예로 들었지만 제가 예로 든 연예인 분께는 죄송을 합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 죄송을 합니다라고 너무 죄송해서 그랬죠. 이제 그런 분들에게 뭐 닿을 수 없다는 건 이상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과거에 내가 했던 방식으로 내가 미래에도 한다고 해서 과거에 만들었던 관계가 미래에도 만들어질 거라는 확신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연애할 때 이렇게 했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과거에 이렇게 친구를 만들었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말을 배우고 뭐 이런 대화를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나를 다듬어야 된다는 거죠. 집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바로 망가져요. 우리가 매일 그 집을 치우고 청소하고 물론 저는 잘 안 합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이 유지가 되는 거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방정식을 깨고 새로운 방정식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였고요. 저는 매주 일요일 자유로운 워크샵 4시간씩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일에는 12주 과정으로 해서 다양한 강좌들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안 극복 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만간 그 반도 종료가 되겠네요. 그 위에도 새로운 강좌들 진행을 하고 있고 개인 심리 원하시면 개인 심리 상담 원하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시간을 맞춰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